안녕하십니까. 레아시컬 레아램 진표수입니다. 자, 여러분, 민주주의 꽃이 뭐죠? 백합장미? 아니죠. 선거죠. 이 선거를, 민주주의를 직접 학교에서 체험하고 있는 고등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광명시 운산고등학교의 선거 캠페인 현장 뜨겁습니다. 자, 만나보시죠. 1번 왜 1번을 찍어야 됩니까? 왜냐면요! 잘생겼습니다! 아, 후보! 왜 2번을 찍어야 됩니까? 아, 2번을 찍으면 일단은 다니고 싶은 학교가 됩니다! 네, 끝입니다! 아, 지금은 다니고 싶습니까? 다니고 싶습니다! 선관 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거관리 위원장이요. 굉장히 막중한 자리잖아요. 이번 선거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작년보단 조금 더 잘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려고 했고 생각보다 더 많은 의원이 필요해가지고 이번엔 최대한 더 많이 뽑아보도록 노력을 해봤습니다. 와, 이거 과정과정 선거 진행하기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기호 1번, 2번 팀들도 더 너무 열심히 해줘가지고 저희가 제지해야 될 일이 없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불법은 아직 포착 안 됐습니까? 네, 아직은 없었습니다. 자, 대한민국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선관위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조그마한 운산고등학교도 이렇게 열심히 잘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대통령님들도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산고등학교의 대학생회 토론회, 백초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경수입니다. 자, 여러분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부터 공약검증과 함께 토론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입니다. 네, 저희 기호 1번을 뽑아주신다면 학생들이 등교하기를 원하는 학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메인 공약은 동아시간 사복 허용인데요. 동아시간 사복 허용하는 이유는 동아시간에 교복을 입고 활동하는 것이 매우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밑에 보이시는 이 모든 공약들도 지키도록 노력하는 유능한 인재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해진 시간 정확하게 지키셨고요. 대단하십니다. 자, 기호 2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기호 2번은 네, 학생들과 소통하며 네, 즐거워하고 다니고 싶은 학교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 기호 2번의 메인 공약은 SNS 다방면 활성화입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호 2번 화이팅! 그러면 본격 공약 검증에 대한 한 가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호 1번부터 질문 갑니다. 다섯 번째 공약으로 교내 불편 사항을 어떻게 수집하실 예정입니까? 제가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마이크 안 갔어. 답변 시간입니다. 누가 대답하겠습니까? 저희 공약 중 하나인 SNS 다방면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를 수렴할 예정입니다. 참으로 열띤 현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기호 2번이 기호 1번에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공약 3번 중에 5층 별관 야외 활성화에 대해서 안전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학생의 인력을 충분히 뽑아서 그곳에서 안전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며 주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이지 고등학교 토론회라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진지하고 굉장히 대단하고 굉장히 성숙한 운산고등학교의 학생회장 후보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이번 선거 자신 있습니까? 운산고등학교 하나 둘 셋 화이팅! 이번에 이렇게 선거를 하면서 뭘 느꼈나요? 운산고등학교가 학생 자치로 되게 활발히 이루어지는 학교인데요. 네,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의 힘이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호 2번 학생회장 후보 뭘 느꼈습니까? 선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이제 느꼈고 한층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매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선거 운동이 한창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까지 투표인데 어떻게 마음에 드는 후보가 있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우리 학생회장을 한번 뽑을 예정입니까? 공약 보고. 공약 보고. 딱 보니까 공약이 좀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어떤 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부가 되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게 되게 자랑스럽다고 생각해요. 자, 낙엽만 불어도 까르르르 우는 우리 여고생들 만나보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자, 카메라 보고 안녕.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 중에 한 나라죠. 수많은 분들이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피땀을 흘렸습니다. 이곳 은상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학생 스스로 선거 규정도 만들고 투표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민주주의가 정말 미래가 밝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보셨죠?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길 바랍니다. 레어스쿨 학교 곳곳의 현장의 모습들을 다음에도 꼭 담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고맙습니다.